춘천의 삼악산 예. 호수 케이블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사실 가격면에 대해서는 좀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도 네.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못 타본 건 아니고요. 네. 케이블카가 전국 곳곳에 생기고 네. 있잖아요. 관광산업 발전에 좀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춘천시에서 이 삼악산 케이블카를 이 케이블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맨날 홍보를 하는데 개장하니까 네, 이제 케이블카로 바꿔서 이제 개장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 네. 한 번 갔다 오고 다시 가지 않는 관광지가 될 거냐? 결국 우리가 케이블카를 만드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관광 문화를 콘텐츠를 뭘 제공할 거냐? 여기에서 이제 결국은 지향점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불평불만이 엄청 많았다. 수백 명이 빽빽하게 그냥 방역수칙도 뭐 애매할 정도로 서 있고 애들은 울고 표현을 하자면 뭐 아수라장이었다. 강원 기자들의 돈의 이슈 거침없이 파헤치기 강원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 최성식 국장님, 박연석 코난 기자, 강대기 변호사님 함께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케이블카입니다. 강원도에게 케이블카란 참 애증의 단어가 그렇죠. 아닐까 싶은데 매번 저희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얘기를 좀 자주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는 춘천의 삼악산 예. 호수 케이블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타보셨어요? 춘천 호수케이블카? 아니요, 못 타봤습니다. 근데 저 앞에 지나는 가봤어요. 근데 주차장이 정말 만석이고 네.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것만 봤습니다. 네. 저희 연합뉴스는 언론사 중에서 제일 먼저 아무 얘기도 안 해도 저희 연합뉴스가 먼저 태워줘. 개장 전에 네. 가장 먼저 타봤는데 아 저희 제가 탄 게 아니라 이제 저희 선배 이제 사진 기자 선배가 이제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저기 소방차가 때로 줄지어서 막 가더래요. 몇 대가 그래서 아 못 났다 해가지고 따라가야지 하고 따라갔는데 케이블카 거기 삼악산 케이블카 가서 이제 인명구조 훈련한다고 이제 미리 개장 전에 한다고 해서 동행 취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케이블카 타고 이렇게 한번 좀 공식 개장 전에 한번 타보고 사진 취재도 하시고 했는데 진짜 풍경이 정말 일품이라고 극찬하시더라고요. 아. 네. 주변에도 좀 타보신 분들도 있으실까요? 네, 있더라고요. 그 페이스북에 간간이 사진이 올라오는데 정말 네. 오래 기다렸다가 탔다, 뭐 11시에 갔다가 4시에 탔다, 뭐 이런 사진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 춘천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가 좀 시작부터 착공까지 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이야기를 네. 해주실까요? 이게 2015년부터 사업이 추진됐고요. 550억을 투자해서 국내 최장 3.6km 8인승 전망 케이블카 52대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100% 민간 사업이고요. 준공 후에 그 민간 업체가 기부 체납을 하고 단 20년간 운영권을 갖고요. 그 운영을 하면서 영업이익의 10%를 춘천관광발전기금으로도 납부를 합니다. 사실 201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동안 추진되면서 혹시 문화재가 발굴되진 않을까 네. 또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넘을까 또 현 이재수 시장이 또 임기 그 시작 후에 또 업무 보고를 다시 하게 받겠다 그래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당초 목표는 2019년 준공이었다가 2020년 뭐 5월 30일로 변경됐다가 어찌되었건 뭐 올해 이제 개장을 하였고 앞으로 관광 발전에 굉장히 기대가 큰 그런 관광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저는 사실 이 뭐 레고랜드와 뭐 시너지 이런 거 다 좋은데 저는 이 뭐 춘천시청 출입기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삼악산 케이블카 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뭐 이렇다 할 기사를 쓴 적은 없어요. 근데 다만 조금 불편했던 게 있었다고 한다면은 춘천시에서 이 삼악산 케이블카를 이 지금 개장하기 전까지 케이블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펴보면은 다 뭐라고 나오냐면 삼악산 로프웨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제 짐작컨대 이게 케이블카라는 게 그 이미지라는 게 설악산 케이블카 때문에 뭐 환경 문제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으니까 인허가 받고 준공하고 뭐 이런 거 할 때까지는 로프웨이로 이제 인허가를 받고 다 하다가 네. 개장하니까 이제 케이블카로 바꿔서 이제 개장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 네. 그래서
그래서 저 이상했던 게 아니 로프웨이라고 맨날 홍보를 하는데 네, 막상 거기 지나다니다 보면 공사장에는 사막 그 대문에는 사막산 케이블카 공사 현장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왜 이렇게 한 거지 했는데 아마 그런 이미지를 좀 신경 써서 그랬던 게 아닌가 해서 좀 어이없기도 하고 살짝 좀 웃기기도 하고 케이블카는 네. 전국에서 곳곳에서 지금 설치하고 있으면서 환경 문제가 되는데 로프웨이라는 용어는 맞아요. 별로 없거든요. 네. 네, 별로 그렇게 없어서. 해서 약간 좀 환경 논란을 비껴간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색 케이블카도 네. 오색 로프웨이가 됐다면 오색 로프웨이 했다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네. 네. 일단 이게 저기 뭐야 춘천의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는 뭐 이렇게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삼천동에서 의암을 가로질러서 사막산까지 3.6km 네, 구간 네, 국내 최장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라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경남 통영의 케이블카 이게 네.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라고 하는데 이게 1975m래요. 이게 원래 가장 길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기록을 갈아치운 거죠. 3.6km. 우리가 이제 설악산에 가면 설악산 소공원에서 권금성이라고 케이블카가 있잖아요. 거기가 1128m. 이게 이제 좀 제일 오래된 건데 우리나라 1971년에 이제 문을 연 건데 그거 외에도 우리 생각해 보면 평창의 용평 스키장에도 거기 발왕산까지 올라가는 곤돌라가 있죠. 그것도 뭐 겨울에 타보신 분들이 있을 거고 삼척 해상 케이블카도 있어요. 저기 삼척의 장호항에서 용화 마을까지 연결하는 게 874m. 제가 다른 건 다 타봤는데 통영 케이블카는 아직 못 타봤고 저 타봤어요. 통영 케이블카 타보셨어요? 길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춘천에 더 긴 게 생겼다고 네, 그렇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상당히 긴 건데 과거에 저는 이제 베트남의 그 다낭이라는 관광지가 있는데 거기에 세계에서 그 당시에 뭐 제일 길었었대는데 지금 중국이 더 길다고 하는데 여기 바나나 힐이라고 해안에서부터 뭐 타고 가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뭐 한 엄청 길었어요. 한 30분 넘게 갔던 것 같은데 거기도 엄청나게 그 산 꼭대기를 한번 가서 또 올라가는 어떤 개념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뭐 알프스 거기에도 케이블카가 많잖아요. 로프웨이, 곤돌라 뭐 여러 가지 형태인데 여하튼 춘천에 그동안에 우리가 관광의 뭐 랜드마크 뭐 이런 개념들이 원래는 소양댐이었거든요. 소양강댐. 소양강댐이 관광지라는 개념으로 사람들이 많이 갔었는데 과거에는 그 이후에는 물론 이제 의암 호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관광 요소들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춘천 하면 이제 이런 이제 호수 케이블카라는 게 새롭게 등장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원주에도 단연 관광지에 출렁다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지역을 상징하는 어떤 관광 요소. 물론 뭐 그거 하나만 때문에 오는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춘천으로서 새로운 그런 그 랜드마크를 내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뭐 앞으로도 아주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8일에 개장하고 나서 계속 매진 행렬이라고 하던데 네. 근데 그만큼 좀 불만사항도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좀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됐을까요? 아무래도 개장 초기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뭐 우리 뭐 개업발이라고 하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네, 너무 그런가요? 그렇죠. 개장 효과라고 하죠. 네.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리다 보니까 연휴 그 3일 내내 이제 거의 조기 매진이 되고 탑승권이 서너 시간씩 이제 기다렸다고 하는데 애초 케이블카의 시간당 탑승 인원을 이렇게 딱 제안을 하던데 그게 원래 1,000명이었는데 그걸 이제 300명으로 그거를 확 낮춰버리고 그리고 그 케이블카 한 대당 탑승 인원도 애초에는 8명인데 4명으로 줄이고 이러다 보니까는 또 이게 탑승권 판매를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할 수가 없고 현장에서만 발권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게 입장권은 오전에 다 팔려버리니까 5일씩 다 팔려버리니까 이제 오후에 좀 점심 먹고 천천히 오신 분들은 딱 이제 왔는데 매진입니다 하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고 사람들이 또 워낙 많이 몰리다 보니까 오전에 표를 사고도 서너 시간씩 기다려서 이제 그 케이블카를 타고 이제 하는 그런 좀 총극이 벌어졌고요. 아니 요즘 시대에 뭐 현장 발권만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탑승 인원을 좀 이렇게 시간대별로 하지 말고 그냥 선착순으로 하면 안 되냐. 네. 뭐 이런 좀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이 강원일보에서 10월 12일 날 구매 탑승에 수시간씩 대기 춘천 사막산 케이블카 운영
빵점 뭐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이 네. 기자님이 이 기사를 쓰고 우연히 만났어요. 만나서 취재하고 오신 걸 생생하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야말로 뭐 표현을 하자면 뭐 아수라장이었다.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엄청 많았다라는 것이고 오전에 와서 티켓을 끊었는데 오후 4시에 탈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기다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서 기다리던가 그 홀 안에서 사람들이 그 수백 명이 빽빽하게 그냥 방역수칙도 뭐 애매할 정도로 서 있고 애들은 울고 그리고 뭐 시간대에 맞지 않아서 못 타고 가신 분들도 있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 취재하시는 기자님이 촬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촬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다 지금 불만이 있으니까 당신 누군데 왜 촬영하냐고 왜 촬영하냐고 그래서 거기서 또 기자라고 얘기해도 좀 애매하고 하니까 그렇게 그냥 뭐 이렇게 촬영하고 뭐 이렇게 그 불만을 많이 표출받았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기자님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약제로 전환하는 걸 좀 조기에 하는 네. 걸 뭐 검토하고 또 버스 노선 신설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대책은 마련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지금 춘천 호스케이블카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몰릴 정도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개업발 개장 효과 때문인 네네. 건지. 근데 이렇게 좀 요즘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케이블카가 전국 곳곳에 생기고 네. 있잖아요. 이게 지금 관광산업 발전에 좀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저는 사실 국내외에서 뭐 그렇게 케이블카 많이 타본 적은 없고 그 바랑산 그쪽 네. 케이블카는 타본 적 있고 그 예전에 2018년쯤에 그 홍콩에 가서 케이블카를 한번 탄 적이 있었는데 네.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것도 진짜 길어요. 그 뭐 옹핑 케이블카인가? 그게 되게 그 한 8km 정도 돼요. 우리 삼악산 케이블카가 3km니까 거의 3배 가까이 되는데 네. 진짜 길기도 긴데 이게 육지에서 섬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가요. 딱 케이블카 딱 도착해서 내리면은 관광지, 그 섬 관광지가 이렇게 딱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 멀리 불상이 하나 큰 게 보이고 그 주변에 있는 사원을 중심으로 한 관광단지가 쫙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몇 시간씩 놀다가 이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블카가 관광의 목적이 아니라 관광의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그 종착역에는 새로운 관광지가 또 펼쳐지니까 네. 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케이블카 보면은 뭐 아마 지금 또 삼악산 케이블카 길다고 하니까 또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가 더 길어 뭐 이러면서 또 긴 거 만들고 이럴 수도 있는데 네. 그럴 게 아니라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또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관광지라든가 그렇게 개발하지 않으면 저도 그래서 이번에 좀 삼악산 케이블카 보면서 아 그 생각을 떠올렸던 게 차라리 삼악산을 거쳐서 뭐 중도로 이렇게 이어진다든가 해도 네. 참 괜찮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좀 너무 케이블카를 이렇게 관광의 목적으로만 활용하면은 그거는 진짜 아까 말씀드린 개장 효과, 그 반짝 효과에 좀 그칠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케이블카가 이제 뭐 관광지에 좀 더 오래 머무를 수 네. 있게 있도록 하는 그런 수단으로 좀 활용을 네. 하는 게 예. 좀 좋을 것 같네요. 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도 강원도에 네. 다양한 케이블카들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좀 대체로는 그러니까 그 이 케이블카라는 게 사람들이 자주 타보는 것들이 아니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박영석 기자 얘기한 게 한 번만 탑승하는데 그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외 관광지를 소개할 때도 거기 한번 가보고 나면 다시 가지 않는 데가 대체로 그냥 자연 환경만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번 갔다 오고 다시 가지 않는 관광지가 될 거냐 아니면 거기는 갈 때마다 새로운 뭔가 체험해보거나 경험해볼 만한 것들을 갖춘 관광지냐.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관광지를 나누는 어떤 기준인 것 같은데 결국은 거기에 문화가 결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가서 즐길 거리가 있느냐, 먹을 거리가 있느냐, 어떤 이런 부분하고도 결부가 돼야 되는 건데 물론 지금 뭐 그렇다고 삼악산 정상에다가 뭐 관광단지를 만든다는 것도 좀 어려운 거고 다만 그러면 그 호수 케이블카를 타고 갔다 왔을 때 또는 기다리는 시간에 삼천동 일대 또는 의암호수 주변에서 즐길 거리가 무엇이 있을 거냐 물론 이제 이거를 춘천시하고 강원도에서는 레고랜드하고 이제 여하튼 연계를 한 관광지로 운영을 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들이 있는 건데 결국 우리가 케이블카를 만드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케이블카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관광 문화를 콘텐츠를 뭘 제공할 거냐 여기에서 이제 결국은 지향점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케이블카 하나만 보고 가면 관광 효과가 지속적이지 않겠지만 네. 지금 춘천에 계속 만들고 있는 뭐 레고랜드나 뭐 주변에 다른 먹거리나 연계를 네. 잘해서 하면 충분히 관광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사실 가격 면에 대해서는 좀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도 네. 들었거든요. 1인당 지금 28,000원인가요? 네, 비싸죠. 네. 4인 가족이면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못해본 건 아니고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앞으로 이런 면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운영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춘천 호수 삼악산 케이블카는 이렇게 대박을 터뜨렸는데 이 소식을 이 양양에 계신 분들이 들으면 좀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지금 그렇죠. 설악산 호수 케이블카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지금 좀 이제 언론에서도 다소 좀 잊혀진 측면이 있긴 한데 네. 그만큼 이제 답보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네. 여전히 좀 환경부하고 양양군하고 줄다리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그때 뭐 40년 역사를 여기서 다 설명하긴 그렇고 저희 환경부에서 2019년 9월에 이제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내리고 나서 네. 양양군이 이 결정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내서 이제 이겼어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이겼다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긴 한데 아무튼 원하는 결정을 받아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다시 좀 탄력을 받는 듯 했는데 환경부에서 또다시 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을 요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요구한 것들이 너무 양양군 입장에서는 너무 터무니없고 너무 이제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거의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네. 그게 오다 보니까 지시가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또 반발해서 또다시 행정심판을 낸 상태여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금 조정에 들어간 상태인데 네. 이게 또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태. 네, 정말 이 춘천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의 그 시공상의 차이는 뭐냐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정상에다가 네. 했고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는 7부 능선에 설치했거든요. 근데 원래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도 정상에 설치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환경적인 문제가 정상은 그 생태 등급 1등급이고 그 7부 능선 이하는 2등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용이하겠다 환경영향평가에 용이하겠다 해서 7부 능선에 설치한 건데 그래서 아마 조정을 하면서 또 그 공사를 변경을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몇 년이 설계 변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부가 좀 이렇게 꼼꼼히 보고 양보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전 좀 듭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한 얘기를 한 줄평으로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오색 케이블카 얘기하고는 뭐 연관이 조금 될지 모르겠지만 네. 뭐 이번에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를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 저희가 이제 방송 기사를 쓸 때 우리 리포트 제작을 할 때 최근 들어서 드론을 많이 써요. 아. 드론이 사실은 부감샷이라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찍는 이제 그런 이제 영상들을 많이 쓰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사람이 닿을 수 없는 곳에 가서 기계 장치로 해서 영상을 찍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볼 수 없는 장면을 왜 기사에서는 보여주는 거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한편으로 보면 그게 인간의 좀 상상이 아닐까. 저는 이번 의암 호수를 가로질러서 삼악산까지 올라가는 호수 케이블카가 개장하고 이렇게 선풍적인 일기를 끄는 것 한 줄로 좀 표현을 하면 상상, 현실이 되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네. 이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를 좀 한 줄로 좀 줄이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 아까 삼악산 로프웨이가 원래 정상에 설치하려고 허가 신청을 했다가 7분 능선으로 변경했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바로 그 행정력의 차이거든요. 근데 그 신경식이라고 사선 국회의원을 하고 뭐 당대표 비서실장만 5번 하신 분이 쓴 회고록이 있어요. 7분 능선에는 적이 없다. 뭐냐면 본인은 7분 능선은 전쟁을 할 때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수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서로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7부 능선에서만 정치를 했다. 뭐 이런 게 이제 이 사람 회고록인데 뭐 삼악산 로프웨이를 빌어서 오색 케이블카와 비교를 해서 뭐 7부 능선엔 적이 없다. 이렇게 한 작품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좀 그냥 가볍게 네. 뭐 설악산 케이블카 대체 언제 타볼까?
라임이 살아있는 거예요. 네. 제가 맨 처음에 할 거예요. 네, 저는 이번에 춘천 호수케이블카 개장하고 나서 전국 곳곳에서 지금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잖아요. 이게 또 춘천시에서는 또 침체됐던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바닥 찍는 지역 경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길 라고 하겠습니다. 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 의견으로 모이세요. 모이세요.